네, 이 비행기를 타면 스튜어디스들의 친절한 서비스에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그런데 이 스튜어디스의 원조는 언제일까요? 알고 싶은 폐기의 천사? 주사 맞을 시간이에요. 어머! 그녀가 놀란 이유는 일단 고교 시절부터 살펴보면 나이 방년 16세, 키 158cm, 몸무게 알아서 상상, 별명 깻잎머리를 보시면 아시겠지? 비행소녀! 그녀는 다른 소녀들과 달랐다. 비켜! 어머! 늘 속도를 즐기는 스피드광 앨런. 하지만 땅에서 만족할 수 없었다. 비행소녀였던 앨런 처치. 그녀는 훨훨 날고 싶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아, 드디어 날 수 있어! 조종사는 남자만 된다 안 오요. 부담시 간호사가 경기를 탈라 그런가 모르고서 참말로. 저 정말 알고 싶어요. 어릴 때부터 나는 꿈이었단 말이에요. 한 번만 봐주세요, 네. 뭐냐 이. 한 번만 봐주세요, 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그녀가 아니었다. 그리고 또 다음 날. 날도 포기할 수 없었다. 저기까지 찾아왔어요. 실장님, 실장님, 큰일 났습니다. 뭐시여? 이번 비행기도 이륙 전에 환자가 생겼습니다요. 그것도 쌍코피 환자가요. 쌍코피. 그런데 사장에게 갑자기 번득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것이 바로 간호사였던 그녀가 기내에 필요했던 것.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 항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종사는 앞쪽, 비상구는 왼쪽, 화장실은 뒤쪽에 있습니다. 잠시 후 저희 비행기 올라갑니다. 간호사에 대한 반응은 좋았고 결국 꿈이 이루어졌단 게. 마리 앙투아네트의 여행비서. 1785년 루이 16세 시절 그 이름도 유명한 베르사유 궁전 파티가 열렸는데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고. 아세요? 둘이 그리고 그런 사이였죠. 아, 네. 마루도 안 봤어요, 이창영 씨? 아, 그렇군요. 이 여인을 다 아시죠? 루이 16세 왕비, 베르사유의 장미, 마리 앙뜨 와네트인데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바로 이 남자, 스웨덴의 귀족 페르젤인데요. 마리 앙뜨 와네트의 애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말 없이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네,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연민의 감정이 있는 또 다른 남자인데요. 도대체 이 남자는 누굴까요? 누구죠? 마리예요, 그 사람이? 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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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왕비님! 아,
바보였군요. 그러셨습니까? 사실 오늘 페리젠을 만나기로 했거든. 그래서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앙뚜안의 댁에 연정을 품고 있던 마 아나. 그는 항상 왕비를 보호했고 사랑하는 왕비를 위해서 어디든지 함께 갈 각오가 되었습니다. 하늘 끝까지도. 그리고 왕비님 엉덩이는 짝꿍댕이. 왕비의 비밀 가슴속 깊이 고이 간직했네. 그러던 어느 날 앙뚜아네트 이날도 역시 페르젠과의 미래를 즐기러 가고. 에이, 마부? 얘따 빵이나 먹어라. 그만 가봐, 악리. 오, 얄밉네. 화나겠는데요? 그럼요. 그 이분 알죠, 이창용 씨? 알죠. 아니, 무슨 정원관 씨예요, 저분이? 왕비님다! 어디? 빵이 없으면 과자나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철없는 왕비의 그 말 한마디로 굶주린 백성들의 감정이 불을 붙여 결국 폭동이 일어난 바로 그때 나타납니다. 괜찮으십니까, 왕비님? 무슨 병강쇠 같아요. 저는 왕비님을 위해서라면 그냥 목숨 바칠 자신 있습니다. 나 자신 있다고! 그 사건 이후 악리는 왕비의 여행 스케줄을 관리하는 여행비서라는 새로운 직급으로 올랐다나? 여행 성공기? 이번 비행은 어땠어요? 비행하면서도 마리아가 보고 싶어서 얼마나 혼났는데. 몰라 몰라. 페터 이번 비행은 어땠어요?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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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페터! 아, 삼각관계가요. 네. 짝사랑하는 페터, 그에겐 애인이 있었다. 그것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멋있어. 이게 뭐야? 침으로 찍네요. 아니 저게 마음으로 마음으로 바라고 저렇게 하면 가능할 거예요.
내려요. 쉽게 쉬어. 뒤에 걸렸군요. 아, 그래서 뒤가 서늘했군요. 오. 오. 정말 서늘하네요. 나 진짜 무섭다. 이제 진짜네요. 저 진짜 귀신일 수도 있어요. 오. 장난하세요? 아, 진짜. 아니, 뒤 요즘... 여자가 더 귀엽게 생겼네. 무서워요. 치킨 먹는 여자. 왜? 뭐가? 안드레아 때문에요. 요즘은 내 앞에 나타나지도 않더라고. 왠지 지금도 우릴 몰래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던 운명의 그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기가 무슨 연애하는 데입니까? 아니 사장님.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 갑작스런 불시착 사고였는 안드레아의 활약으로 승객들은 무사히 구조됐다. 사고 이후 안전요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독일의 L 항공사는 건장한 남자 승무원들을 채용했고 안드레아는 유일한 여자 승무원으로 뽑혔다. 그녀의 요청으로 그녀는 폐퇴 비행기에만 전속으로 배정되었다나? 조종사가 꿈이었던 간호사 이야기, 마리 앙뚜아네트의 여행 비서 이야기, 그리고 비행기 사고 중에 구조를 도왔던 독일 여성 이야기. 자, 이 세 가지 이야기 중에서 과연 스튜어디스의 원조는 어떤 것일까요? 어느 게 진짜일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정말 저건 조금 헷갈려요. 예. 지난주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 어렵죠? 예. 오늘은 약간 어설픈 게 진짜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설픈 게? 그게 한정일 수 있거든요. 네. 지난주에 어설픈 게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은 확실하게 어설프죠? 아주 어설퍼, 맨 마지막에. 뭐가 장난쳤어요? 맨 마지막 독일 여성 네. 구조해낸 사람. 그렇지. 예, 예. 진이는 어떤 게 진짜일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요. 첫 번째? 다 헷갈리는데 네. 여성의 불굴의 의지가 네. 한 직업을 낳지 않았을까. 진이는 첫 번째? 간호사? 예. 저는 3번 할게요. 3번? 3번. 3번. 예. 자, 그럼 1번하고 3번 나오고 예. 2번 마리 앙뚜아네트의 여행비서는 그거는 한 명도 없었어요. 아니야. 그 변광세 갖고 이상했어. 의외로 그런 게 답일 수는 있는데. 예. 자, 저도 그러면 그건 예. 2번을 할까 했는데 예. 그 좀 약간 좀 말씀하셨듯이 연도수 이상해. 연도수도 그럼 조금 예. 비행기하고 좀 떨어진 시대가 아니었나 싶어요. 이렇게 따지면 다 예. 이상해요. 자, 그러면 예. 정답은 어떤 건지 예. 자,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그렇다면 스튜어디스의 원조는 뭘까? 바로 날고 싶은 대기 천사 원조 확인. 그러니까 간호사가 비행기를 타기 시작한 게 스튜어디스의 원조. 그렇죠. 원래 그 앨런 처치라는 여성이 조종사가 되고 싶어 했는데 예. 조종사가 되는 대신에 그 조건부로 한 달 동안 보잉사에서 스튜어디스를 발음도 잘 안 나요. 스튜어디스를 했는데 그때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 서비스의 질이 확 높아지는 걸 보고 다른 항공사도 아 우리도 저 스튜어디스를 채용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미국의 20개 항공사가 전부 스튜어디스를 그 채용하는. 그래도. 네, 그게 원조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여자들은 어릴 때 그런 꿈을 다 한 번씩 꿔보거든요. 그럼요. 그 조건이 있죠? 있죠. 일단 예. 국내 항공사 같은 경우 키는 162cm 이상이어야 되고 지성과 미모를 당연히 갖춘 여성. 그러니까 아니 키 큰 사람만 스튜어디스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항공 기술이 발달 안 해가지고 네. 비행기가 작았습니다. 예. 그래서 큰 사람은 채용이 안 됐습니다. 162cm 이상 되는 사람은 탈락이에요. 그러다가 항공 기술이 발달되면서 비행기가 커져가지고 큰 사람들이 각광을 받게 됐던 거죠. 그렇군요. 즉, 과학 기술의 발달이 네.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갖다 준 게 아닙니다. 예. 키 작은 사람에게 좌절을 갖다 줬습니다.
아니 박사님은 아무 때나 들어오시는군요. 네. 부르지도 않았는데 들어오시네요. 이제 방송을 아시는 거죠. 자, 이번 시간은요. 네. 발명아를 직접 찾아가서 발명의 비밀을 밝혀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노래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 노래방. 네, 노래방을 제일 먼저 만드신 분이 어떤 분인지 찾아가 봤습니다. 같이 가보시죠.